네, 오늘 22대 총선 승부처가 될 우리 수도권을 찾아서 이렇게 현장 대책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.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우리 수도권 민심이 출렁이고 있습니다. 선거 초반에 좋았던 분위기가 이종섭 전 장관 그리고 황상모 수석 문제로 인해서 싸늘하게 민심이 변했습니다. 천만다행으로 오늘 황상모 수석의 사의가 받아들여져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입니다. 저는 공수처에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공수처가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은 신속하게 호주대사에 대해서 소환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피성 인사가 아니냐는 그런 의혹의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. 저는 이종섭 호주대사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자진 귀국을 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.